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첫눈 봤다고요? 챌린지. 눈물 차올라. 첫눈 챌린지에 내가 어디께? 옆에. 봐도 지은선데. 옆에 정현이요. 물어봐. 딱 보면 너구만. 딱 보면 나야 그냥. 맞췄어. 맞췄어. 완전 똑똑이들이구만. 똑똑이들이야. 학교 교복 입은 사진? 교복 사진 찾아봐야겠다. 있나? 아, 숙소 자컨. 숙소 자컨 귀엽지, 지우. 나도 귀엽지. 그럼 그럼. 펜싸에서 이타가 지우 아침 만들어줬다는 게 이거였어? 아니 뭐 그냥 에 스포 윤서. 아니 난 스포하지 않았어. 그냥 이타 형 에 대해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지. 생각나는 대로 말했지. 근데 나는 뭐 컨텐 너 말하면서 흠칫했지. 아니 생각하고 말했어. 아 그래? 어 그러니까 일부러 말했는데 막 뭐 컨텐츠 뭐 학교 보내주기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아침에 한번 아 스포 어 일부러 이탈 형이 지우 밥 해준 적이 있다. 근데 옆에서 먹어봤는데 아 맛있었다 이러고. 그니까 한빈이 형이 우유 흘려가지고 윤서야 나 밥을 오늘 결제했어 칭찬해줘. 잘했어요 잘했어요. 요시요시. 브이로그 봤어요. 방이 깨끗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사라진다고? 뿅 하라고? 뿅. 숙소 생각보다 깨끗해서 숙소 깨끗해요. 요즘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 요즘?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방은 조금 늦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녁 정현이 형이랑 한민이 형이랑 매니저님들이랑 뭐야? 형 말했어? 어. 아 그래? 김치 삼겹살 먹고 왔어요. 아, 다 이정형, 정현이 형, 어?
그거 했네. 어? 다 그때 이후로 다 갔구만. 그때 우리 또. 우리 라이브 한 그때 이후로 다 갔어 다. 지후 귀신꾼 것도. 응? 지후 귀신꾼 것도. 뭐라고요? 지우 귀신 꾼 것 같대 어제. 지우가? 응. 아 그래? 여기 있잖아. 아 안 삐졌어요. 최근에 나 진짜 무서운 꿈 꿨는데. 뭔데 형도 귀신 꾼 꿨어? 엘리베이터를 탔거든. 아. 계속.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아니, 달라. 이번엔 위로 가. 아 내려가는 게 아니었어 요번에? 저번에는 이제 밑으로 끝도 없이 내려가서 일본에 어떤 진짜 큰 쇼핑몰에 갔다 그랬잖아. 맞아. 이번엔 뭔지 알아? 엘리베이터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몰라. 겁나 빨리 올라가는 거야. 그냥 계속 70, 80, 90, 100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더니 한 천장이 뚫리더니 그냥 엘리베이터 채로 하늘에 이렇게 갔어. 거기서 깼어. 진짜 쓸데없는 꿈 꿨네. 그니까 바깥 세상으로 갑자기 딱 나간 거. 천장을 뚫고 어. 꽝 하면서 하늘하고 이 풍경이 막 보이는 거야. 보이더라고. 엘리베이터에 창문이 있었어? 어?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야? 그치. 와. 밖에가 보여. 상당한데? 천장을 뚫은 거지. 내 꿈에 윤서 나온 썰 푼다? 진짜임? 찐, 찐이요? 풀어주세요. 어떻게 나왔죠? 형,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가는 꿈, 그거 성공이 온다는 꿈이라는데? 진짜? 어. 대박. 성공하나? 성공, 렛츠고! 아 꿈에서 내가 자컨을 찍고 있었는데 동 이분 동네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었대. 예지몽 아니야 예지몽? 나중에 내가 막 그런 거 하러 가는 거 아니야? 곧 생일이십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누님 해봐 누님. 누님. 내가 엠브 놀리는 방법이. 누님? 안녕하십니까 누님. 아 누님 그럼 진짜 싫어한다. 누님 말고 누나라고 하라는데. 맞아 맞아. 아 이게 너무 쩡바다. 아니 저 쩡바다 하는 게 너무 재밌어. 프사가 자꾸 쳐다봐 부담스러워. 어 어떡하지 내려야 되나. 그런 거 배우지 말래 형. 누님 이런 거. 아 프사 내려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아 부담스러울 줄은 몰랐지. 어떡해. 아 어떡하냐 우리 엠브가 부담스럽다는데. 아 프로필 사진이나 이렇게 카메라 쳐다보고 있는 사진을 했거든. 근데 어떤 분이 인서야 부사가 자꾸 날 쳐다보고 있어 부담스러워. 아 내려야겠다. 부사가 숨막히게 귀엽단 뜻이었을 거야. 아이. 어른들 놀리는 거 아니다. 너 어른 너도 어른. 내리면 나 이제 평생 애니 못 본다고요? 아 애니 안 봐도 우리 엠브가 부담스럽다는데. 이정현 지윤서 바보? 감사합니다. 형님?
항상 안 읽어주던 댓글이라니. 젤리피쉬 입사하신다고요? 환영합니다. 아저씨라고 놀린다고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안 키냐고요? 안 돼요. 오늘 안 돼요. 젤피 입사하면 안 되는 이유. 사내 연애는 곤란하니까. 그치. 곤란하지, 우리. 아나타 보 윤수 데스카? 도모. 하이. 학부 기말고사 하고 있는데 파이팅 좀. 파이팅 하십시오. 시험 다 부수십시오. 저도 시험 봐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기말고사 봐야 돼요. 호호, 큰일 났어요. 대체 과제가 너무 많아요. 호호호호. 기말이요? 제가 과제를 해서 제출하면 끝나요, 기말은. 좀 이따 하나, 레포트 하나 써야지. 저 수면 양말 안 신어요. 그럼 좀 해라. 그럼 빨리 해. 아니, 아니, 종현이 형 시작했나? 아직 시작 안 했지, 과제 제출 기간. 그래, 아직 시작 안 했어. 나한테 왜 그래? 아직 시작 안 했어! 시동 걸어! 으아! 잠만 보, 잠옷 셀카 없어요. 어. 과제는 마감 직전에 하면 안 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 내가 해줄게? 아니!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bro. 나도 아직 졸업 안 했어. 아이, 그 자꾸 엠브가 할 일을 어? 과제 자꾸 해달라고 하네. 내가 해줄 것 같아? 어? 당연하지. 다 들고 와봐. 설거지를 해달라고요? 저를 믿어요? 아니, 시험 대신 봐줘도 아니고 시험 공부를 대신 해달라는 건 뭐야? 바보. 요시 요시. 와, 뱀 나온다. 저기 되게 오래간만에 잔다. 밤을 휘바라보면 뱀 나온대요. 인디언 밥 하라고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누가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하이큐. 왜 윤선데 자꾸 윤화야라고 해요? 요즘 웹툰 되게 많이 봐요. 공포영화 좋아하는데 잘 보진 않아요. 귀신의 집은 진짜 못 가요. 어, 저번에 라이브 할 때 이분 입덕한 지 2일 됐다고 한 M부분이 제 입덕 계기를 여쭤봤는데 그때 라이브에서 지금 대답을 해주셨어요. 트러블 무대 보고 입덕하셨다고 하네요. 아이 늙은 M부가 뭐야. 안 돼. 스위트홈 아직 안 봤어요. 백도어 낡은 엠브 막 그런 나쁜 말 쓰지 마. 편지 쓰다가 왜 울어요? 울지 마요. 아니 울어도 돼요. 좀비물은 별로 안 무서워. 좀비물 안 무서워. 유뱅 슈트착 저도 제일 좋아하는 그겁니다. 귀신 무서워요. 영웅.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돼. 진짜 울 수 있을 때 울어야 돼. 귀신 실제로 본 적 있냐고요? 아니요. 근데 난 있다고 믿어. 있다고 믿는데, 그치, 있다고. 가위 눌리면 귀에서 소리 난다고요? 그거 이제 화이트 노이즈예요, 화이트 노이즈. 백색 소음. 저는 가위 좀 눌려요, 가끔씩. 갑자기 왜 산타 얘기하는 거야? 산타요? 아이 뒤에 봐봐 라고 하면 내가 못 볼 줄 알지. 안 볼 거야. 산타 이때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양말 걸어두고 잘 거야? 아니요. 아니 있어 산타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루돌프가 날아다니고 그런 건 없겠지. 내가 루돌프라고요? 귀신이랑 정현이 형 중에 누가 더 무섭냐고요? 귀신이 당연히 무섭죠. 정현이 형 뭐가 무서워요. 내 무서움을 모르는 거야. 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라고. 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정현 엉덩이 한 대 때려줘. 안 되지. 누구세요? 산착순 두 명 딸기. 두 나! 명? 우리 나! 두 여기. 나 진짜 딸기 사랑해. 어 빨리 와. 나 라이브 하는데. 어 라이브 하고 있어. 너도 딸기 먹고 싶은데. 하지만 딸기보다 엠브가 더 좋아. 와 선착순이라니까 띱 이러는 거 봐. 이정현 다음으로 나? 그래 너 다 먹어. 여러분 지우가 너무 스윗해요. 왜? 두 명 있는 방에 들어와서 딸기 먹을 사람 선착순 두 명이라고 아. 그랬어.
여러분 인정? 지우 스윗남이야. 경현이 형이 하나 들고 와서 먹여줬어요. 맛있다. 뭐해 뭐해 어디가? 딸기 먹어야 돼. 딸기 먹어야 돼. 반은 줬어야 된다고요? 미안. 나 내 입은 주둥이야 이러네. 샤머 얼려 먹어보라고요? 알았어요. 오늘 저녁 형들 둘이랑 매니저님이랑 고기 먹고 왔어요. 삼겹살 먹었어. 딸기 하나만 먹고 끝이야? 그런 것 같은데. 정현이 형이랑 한빈이 형이랑 먹고 왔어요. 에코 버전 개인기 팬싸에서 그때 정현이 형이랑 나랑 눈의 꽃 에코 버전 했는데 그거 들으시고 진짜 팬싸 오셔서 그걸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완전 눈 감고 들었는데 완전 노래방이 됐어. 거기 그 곳이 딸기 오 우리 스윗쥬 이미지 관리 귀신 야, 이미지 관리 해야지 어? 뭐? 할게 내일 한다고? 아니 아 이것도 먹어 먹던 걸 주면 어떡해 형 이것도 먹어 형, 먹던 걸 주면 어떡해 한민이 형 그렇게 막 씹어먹고 그렇게 막 깨물어 딸기 흘려 한배는 먹고 빠르가 너무 큰데? 엄청 커 지우가 딸기 3개나 주고 왔어 나 줬잖아 뭐? 와 진짜 형 대박이다 뭐야? 너무 귀여워서 고마워 진짜 그냥 깨물어버리고 싶어 그냥 안 싸워요 아니 저희는 안 싸워요 한빈아 소리 질러달라고요? 하지 마라 안 하지 은부 내 귀는 귀가 아니야? 아니 아까 지우가 딸기 하나 이게 정현이 형이 들고 와서 하나 주고 왔거든? 근데 하나 먹었는데 왜 다 내가 먹네 어떤 분이 내 입은 주둥이야 노래 불러주세요 엠브 세노 와 대박이다 음색 진짜 와 진짜 대박이야 어떻게 생각해 나가 나가라고 뭐야 땀이야? 아니 방금 씻고 왔잖아 아 형이구나 머리 말리기 형이었어 나 씻고 왔잖아 나 진짜 깨끗하게 씻고 왔어 지금 어쩌라고 머리 말리고 한빈이 형 했네 엠브들이 시끄럽다 죄송해요 머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머리가 바로 안 말라요 누가 자꾸 머리 말리냐고 근데 머리 말리는 것도 들리죠 여기서 다 들려요 근데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들렸다고 너 내가 옆에 있는데 들렸다고 했어 그래? 엠브 거짓말 안 아파 시끄럽다고 안 했대 작게 들렸어 아니 안 그랬대
뭘 안 그랬어, 들렸어 작게 그랬어. 이 사람들 이거 어 그래 그냥 윙 들린다고 하잖아. 안 들렸어요 아기야. 누나 저 마음에 안 들죠. 한빈이 형? 어 더워. 너 왜 이렇게 뜨거워? 나 열이 많아. 너무 뜨거운데? 형이 이러고 있으니까 덥지. 아니 씻고 왔는데 너무 뭘 해야 되냐. 지우한테 메시지 왔으니까 빠져도 돼? 사요나라. 안돼. 숙소가 더운 게 아니라 윤서 몸이 더워요. 저 몸에 열이 많습니다. 응? 응?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야! 하지마. 알았어. 숙소 안 더운데? 안 더워요 지금. 소스케한테. 소스케가 나루토 아니야? 그건 사스케. 소스케는 누구야? 모르겠어. 포뇨. 아, 그 포뇨 남자 주인공 그 아가. 귀엽게 생겼네. 얼굴을 닮았다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소리 지르는 게 닮았다는 거 아니야? 뭐가 닮았어요? 누군지 아는데 뭐 닮은 게 없는데? 귀여운가 보지. 야, 자꾸 엉덩이 때리지 말라고. 알았어. 애기인 게 닮았다는 거. 그치 윤서 애기지. 제가 어떻게 애기? 애기 해봐 애기. 폭력의 현장 들으셨죠? 예? 그래 입은 다 애기지 왜 나만 애기야. 지윤서 얘기 아니고요 애기입니다. 지금 폰을 누가 들고 그렇죠. 있는 거야? 그렇죠. 폰 안 들고 있는데? 폰 안 들고 있는데요? 둘 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애기라니까요 얘기 아니고. 여러분 얘기? 애기입니다 애기. 아 얘기 아니라고. 얘기? 얘기 아니라고. 누가 자꾸 얘기라 그래. 애기 우리 다 애기인데 엠브한테 애기라고 하면 엠브는 뭐가 되는 거야? 깐난 애기가 되는 거지. 한빈이 T야? 네. 한빈이 형은 대문자 중에 대문자 T. 약간 진짜. 아 어제인가? 엊그저께인가? 승헌이 나한테 약간 뭐. 비밀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승헌이가 나한테 공감을 원하기를 바랬어. 나한테 그 감정에 대한 공감을 너무너무 아. 원해서 내 방까지 찾아와서 나 방에 혼자 드라마 보고 있는데 공감을 하나 가지고, 원하는데 공감을 원하고 뭔지 알, 뭔 느낌인지 알지? 승헌이는 공감을 원해. 맞아. 근데 형을 찾아갔어? 아, 내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뭔 짓을 잘못 찾았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근데? 그래서 안 울었어? 얘? 어, 안 울었어.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형 이러지 않아? 아니 계속 막 얘기를 해. 계속 어. 승헌이는 자기 좀 막 공감해달라고 막 한민이 형은 답을 바라면 형을 찾아가면 돼. 근데 나도 감정을 원할 때도 있어. 해결책을 뭔가 형은 해결을 해줄 방안을 잘 제시해주지. 근데 이제 한빈이 형 이제 이상한 거에 자꾸 눈물 터져. 나? 어. 나 언제 눈물 터져? 엘리멘탈 보고 울 줄 몰랐어 난. 엘리멘탈 진짜 슬펐어. 그땐 내가 F 감성이었군. 뭐야? 슬프다기보단 감동적이지. 응 감동이었어. 사랑과 아 엄마가 돼 하지 말라니까. 엄마가 돼? 엘리멘탈은 뭐랄까 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물과 물의 사랑을 담은 감동적인 스토리 그리고 현실적인 이 어, 성장 과정 꿀떡 삼킨다. 나 목뒤 뭐라 그래 목. 너 샤인 머스킷인 거 얘기했어? 샤인 머스킷이래. 그니까 여기 누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샤인 머스킷이에요. 귀신 줄 알았어요. 비스킷도 아니고 무슨. 아 맞아 나 엘리멘탈 네 번 봤어요. 네 번이나 봤어? 한 번 봤다. 뭐야 비행기에서 두 번, 영어원에서 두 번.
엘리멘탈 그때 봤는데 그 나 연습생 때 스케이트 타러 갔다가 스케이트 타고 싶다. 타. 저기 어디 엄청 싼 데 있는데 막 5천 원 내고 하는 데 있던데. 어디? 막 서울 광장 막 이런 데 있잖아. 뭐 이런 거 있던데. 야외. 나 근데 야외에서 한번 타보고 싶어. 나 한 7살 때 타보고 안 타봤다. 아니 스즈짱이 자꾸 아까부터 윤서 한비는 착해 힝힝힝을 자꾸 보내시네. 이름을 착해요. 소 카인들리. 이름 말해야 돼? 카인들리 하다고요. 아 야사시데스. 근데 뭐 저도 아 대주 야사시. 근데 뭐 저도 하이. 한빈이에게 윤서란? 야사시 니장 가와이. 근데 윤서랑 계속 연락하면 지낼 것 같긴 해. 나이가 들어도. 왜요? 이유가 에? 중요해. 공감을 바라볼게. 공감? 아니 아 일단 말해봐. 뭐가? 이유. 뭘 왜야? 연락하면서 지낼 것 같다고 그냥. 왜? 그냥 오래오래 볼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오. 왜 벌써 멀어지는 거야? 뭘 멀어져? 벌써 거리 두네. 아니 10년이 지나도 연락할 것 같다고요. 시간이 지나가도 계절이 돌아와도. 시간이 지나가도. 나중에... 아 모르겠어. 난 요즘 제가 요즘 또 열심히 작사 연습을 하잖아요. 티가 이러면 진짜래. 어, 진짜예요. 아 그래요? 요즘 작사 연습을 열심히 하잖아요. 야, 요즘 작곡도 하더라. 안 풀리는 거예요. 자꾸 주크박스 때처럼 이렇게 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안 풀려. 막 답답해. 막 머리 다 빠질 것 같진 않은데 막 쥐어뜯고 막 그래 내가 막. 어? 근데 그래서 제가 원래 막 책 쓰고 글 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꼭 해봐야지 했는데 지금 약간 와. 어 나 졸려. 갑자기 내 얘기 듣고. 내가 목욕을 했는데. 목욕을 했어? 샤워가 아니라? 어 네 목욕했어. 나 이제 입욕전 할 거야. 나 목욕에 맞들려가지고. 욕조 씻고 했지? 당연하지. 그 어 욕조 빡빡 닦아야 돼. 참 그거더라. 네, 욕조 빡빡 닦아? 어? 네. 왜 그럴까 다들? 페이스톡 하자고요? 안 돼요. 페이스톡 페이스. 한빈이 형 진짜 티라고요? 왜? 내가 뭐 했는데요? 몰라요. 욕조가? 아니 그러니까 목욕을 안 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안 씻는 게 아니라 샤워를 하고 목욕을 잘 안 하죠. 아 먼지가 많이 쌓이니까. 아니 씻죠 저희도. 아니 욕조를 씻어야 된다고 했죠. 그 욕조 들어가서 페이스톡 안 해주는 한빈이 형 진짜 매너 없다고요? 욕조 들어가서 잘못하면 감전돼요. 핸드폰 물에 들어가면. 근데 윤서 지금 안 씻었지 않았어? 나? 응. 손발은 다 씻었지. 아 그니까 샤워 아직 안 했죠. 자기 전에 하는데 지금 아직 안 했어. 제가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냄새 나요? 미안해요. 나 욕조에서 폰 하는데. 저도 폰 해요. 노래 듣고 왔어. 일본 갔을 때는 내가 다 목욕을 했거든. 일본 가서? 어 응. 일본 가서는 안 했어. 일본 가서 했는데 그때 들어가서 이렇게. 정현이랑? 뭐? 혼자. 혼자. 레모네이드도 맛인데. 와 진짜 목욕하다가 그 입욕제 그 사우디였나 거기 갔을 때 제가 이제 케이타랑 그래 제가 입욕제 그래. 선물 하나 받아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아직도 그 방향대로 쓰다가 이걸 써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들고 근데 마침 제가 케이타랑 방이 됐어요. 그래서 케이타한테 나 입욕제 가져가니까 같이 들어가자. 내가 들어갔어? 들어갈라 했는데 1인실로 바뀐 거야. 아 맞아. 그래서 나 혼자 있어. 맞아. 일콘 갔을 때 맞아. 원래 둘둘둘 한 명씩 쓴 거였는데 한 명씩 써가지고 다 한 명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혼자 썼어요. 혼자 있어. 아니 상상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목욕탕도 가는데 뭐. 아 근데 난 진짜 멤버들이랑 다 같이 사우나 한번 자꾸 가재 자꾸 가재. 아니 형 근데 그걸 가고 안 가고 가 있어 확실히 그 돈독해지고 가 있지 있는데 난 내면을 보여줄 준비가 안 됐어. 근데 1대1은 괜찮아. 근데 1대6이면은 살짝 어색해. 일곱 명 다 같이 가야지 형. 그게 좀 어색해. 매니저님도 같이 가는데. 아!
연습생 때 제 승원이랑 브라이언 형이랑 갔었어 한 번. 맞아. 셋이 갔다 그랬어. 그래 가서 몸 한 번 뜨끈하게 이렇게 불러서 하고 그리고 뭐야 저 찜질방 가서 라면도 먹고 계란도 먹고 식혜도 먹고 했지. 좋았지요. 근데 결국엔 안 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안 했다.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안 했다고. 혼자 했어요. 후쿠오카? 후쿠오카 나 오늘 일본 갔을 때 후쿠오카 온천 어디야? 온천 너무 가고 싶었었는데 양머리? 양머리는 안 했었습니다. 양머리? 한빈이 형 사투리 써? 사투리 안 쓰는데요. 아, 아까 매니저님들 얘기하면서 사투리 좀 했는데 왜? 그러면은 사투리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홀리 맞나? 이상한데 이상해요? 어색하대. 어색해요? 아니다 아니다. 아 지금 매니저님 말투 따라하는 거예요. 맞아 매니저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대구랑 부산 사람이라 자연스럽게 해라 그냥. 완전 아닌데? 아하 아하 맞아요. 익산은 사투리가 안 심하잖아. 부산 사투리 해줘. 이상해. 아 뭔지 알겠다. 승헌이 될 거야 진짜. 대구 안절액. 아 너무 웃겨. 어, 야 얼굴했다. 무슨 얼굴했다야 형.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 형이 말하는 거 다 현실로 이렇게 해버린다. 틀려요. 왜 여기서 그래? 내 방인데 내 방이 이게 왜 형 방이야 내 방이지 내 방이지 내 방이지 내 방이지 이게 근데 졸리다가도 막 뭐 화나지 않아요? 가끔 내가 졸리다는 그 자각을 하는 순간 이렇게 돼 순간 육성으로 그 어, 할 뻔했어. 욕이라는 거. 뭐? 아니, 어? 욕이 뭐야? 몰라. 졸리다, 잠 온다.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졸려요, 저는. 잠 온다가 사투리 아니에요? 저는 졸려요, 졸려. 근데 좀 귀엽게 하고 싶으면, 아, 잠 온다. 승원이도 잠 온다라고 했던 것 같고. 전 졸려요, 졸려. 부산 친구들이 잠 온다라고 하던데 졸리다가 귀여운 척하는 것 같대요. 근데 이거 어디 잠 온다가 더 귀여운 느낌이지 않아요? 아 졸려 아 잠 온다 잠 온다가 그건데 그러니까 약간 아 잠 온다 이거랑 잠 온다는 진짜 잠 오는 느낌이고 졸리다는 약간 귀여운 척하는 느낌. 윤서 산타 믿는다고요? 에이 아, 거짓말하지 마냐. 산타는 있어. 내가 7살 때 진짜 산타 있는 줄 알았어. 이게 이때인가? 우리 그 체육 레크레이션 해줄 분이 해주셨는데. 야, 형 산타 이때인가? 없어. 그 날아다니는 산타 그 환상 속에 그게 없는 거지. 산타라는 존재는 있어. 그럼 그분은 무슨 일 하시는데? 선물 주시겠지. 그래서 받은 적 있어? 요즘엔 없지. 근데 옛날엔 받은 적 있어? 애기 때는 받았지 다. 그 어머니가 주신 거야. 어머니가 그 선물을 어디서 가? 내가 왜 내가 어느 순간부터 자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뺏어가신데.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자각했냐면 저희 엄마가 저희 7살 때 뭐 선물을 갖고 싶은 게 있냐고 그래서 제가 강아지 이랬어요. 어이구야. 근데 강아지는 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강아지 말고 딴 걸 달래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 인형 이랬어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강아지. 어떻게 그걸 엿들으시고 강아지 인형을 선물해 주신 거야?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게 각 나라 각 지역마다 한 분씩 계셔. 맞아. 저 그 인형 아직도 있어요. 제 제일 좋아하는 인형. 거짓말. 진짜? 엿들으시고 뭐래? 엿들으시고 엿들으셨어 진짜. 다 듣고 계셔.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지만은 크리스마스 때는 한 산타 할아버지가 듣고 계셔. 산타 할아버지 우는 것도 맞아 다 알고 계셔.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 나 이것도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내리 뭐? 너네한테 어?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 이러면서 내가 아무나 얘기했었지. 맞아. 근데 그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뭔 무섭 무섭다. 어, 지금 우리 감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지금 한번 산타 할아버지 엿들을 쓸 수도 있으니까 갖고 싶은 걸 얘기해 보자. 저는 한남 UN 빌리지 아파트 그 빌라인가요? 거기 3층에 있는 301호 거기 갖고 싶고요. 거기 살고 계신 분은 지금 그다음에 예 네, 반포자이 반포자이 15층짜리 하나. 그다음에 또 뭐 갖고 싶지? 스타벅스 건물 하나 갖고 싶고. 아 이거야. 산타 할아버지 지훈 사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네 지훈 사랑 결혼하세요. 지훈 사 씨랑 네, 결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축하드려요. 난 크리스마스는 혼자야. 왜요? 우리가 있는데. 아유 이름 죄송해요. 물질선 선물 안 돼요? 그러면은 산타 할아버지. 왜 나 아기 때는 파워레인저 사줬는데. 산타 할아버지. 저에게 키 5cm만 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박한빈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저 몸무게 5kg만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가져가세요. 몸무게 5를 키 5로 바꿔. 몸무게를 주시지 말고 몸무게를 가져가시고 키를 주시거나 정강이 5cm짜리 하나만 달아주세요. 저도요. 산타 할아버지 10년만 젊어지게 해주세요. 야 뭐야 50살 어려지게 해주세요. 아이고 산타 할아버지 너무 많은데? 듣다 도망가시겠어. 저에게 쌍꺼풀 라인이 더 두껍게 만들어주세요. 자다 일어나면 눈이 개안하는 듯이 더 시원하게 뜨고 싶거든요. 뭐야 감동이야. 이분이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야 산타 할아버지 엠브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엠브들 혼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길티 챌린지 해주세요. 그건 아니고 길티요? 이분 성공하게 해주세요. 영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진짜. 길티 챌린지가 길티 챌린지를 산타 할아버지가 하신다고요? 첫눈 챌린지 하라고요? 했잖아. 안 보셨구나. 안 보셨구나. 안 봤어. 딱 걸려. 수용 공급이라고? 뭐가요? 저에게 집을 사주세요. 집. 제가 종이로 만든 집 드릴까요? 종이의 집. 헐, 한빈아 아직 안 올라왔는데? 올라왔거든. 올라왔거든. 나도 봤어. 내가 받는걸? 그래, 이분이들 행복하면 되는 거지. 산타 할아버지 제 마음이 이분이들에게 전해지게 해서 충분히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탈퇴하게 해주세요. 탈퇴가 뭐야? 탈퇴야. 탈퇴한다 이런 느낌인가? 산타 할아버지 이번에는 항상 웃는 날만 있게 해주세요. 윤서가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안 돼 안 돼. 뭐야? 안 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누나. 안 돼 안 돼.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23살인데 산타 할아버지 올까? 당연하지. 나 봤을 때는 한 아니야 이걸 또 나이를 얘기하면 산타 할아버지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의 사춘기를 끝내주세요. 아이, 끝낼 수 없어. 아유 지우는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냥. 똥꾸빵꾸다. 똥꾸빵꾸. 이번 연도에 많이 오르는 산타가 오르나? 오실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도 트러블 쳐주신다고요? 뽀뽀해달래. 울면은... 뽀뽀해달래 이제. 너 울면 너 라이브잖아. 너한테 하는 얘기잖아. 뽀뽀해달래. 뽀뽀해줘봐. 산타는 산타나요? 회원님 몇 살이세요? 이름 뭐하래? 야
나 닉네임이지. 어? 닉네 공룡 발음할 수 있어? 공룡?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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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룡? 권룡. 아, 귀여워. 이분 컴백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놀이목주 화이팅. 실버타운 계실 것 같은데.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는 늙지 않아. 제 댓글 읽히게 해주세요. 와, 읽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진짜 있나봐. 어, 산타 할아버지가 읽게 있나봐. 해줬어. 진짜 있나봐. 옥수수가 춤을 추면? 콘... 콘... 탈옥수. 어, 미안해요. 에? 뭔 소리야? 콘... 팝콘? 팝핀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정답 알려줘 가요. 저 이런 거 못 참아. 옥수... 콘댄싱. 콘댄싱. 콘댄싱 만들어요. 웃으래 웃으래. 하나 둘 셋. 아 너무 재밌다. 아, 진짜 배꼽 빠졌어요. 콘댄싱? 와 뭐야? 콘이 옥수잖아. 아, 댄싱이 춤이고. 아, 와. 누가 생각해낸 거야? 거의 댄싱킹이야. 댄싱킹. 아, 뭐라고? 댄싱킹. 너무 억지라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문제 내봐. 다른 거 다른 거. 오리가 얼면 언덕. 아재 개그 해주세요. 저 이런 거 잘 맞출 자신 있어. 저 엠브 엠브한테 왕이 너그머지면 킹콩. 기후 위기라는데 오리가 얼면 왜지? 우리가 얼면 기후가 많이 추워진 거긴 하네. 그치 많이 추웠나 보다. 엽기 오뎅 줄이면 엽 옷. 뭐요? 엽 옷. 역역역역. 아직에 끝나면 깨워주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종이 중이 올림 중이 못 가는데요? 중앙대 아니야? 중앙대 아니 맞아? 맞대. 오 맞아? 예야. 진짜 스컬 스컬. 들어갈 때 1000명이고 나올 때 100명. 나 이거 봤는데 인천 아웃백. 왜? 아, 아. 으악. 박한빈 바보를 빠르게 세 번 하면 박한빈 바보 박한빈 바보 박한빈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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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그냥 나 이건 박한빈 바보 하려고 했잖아. 어, 그래서 이런 거 박한빈 바보. 윤서야 키 5cm만 주세요. 죄송해요. 키는 안 돼요. 절대. Never. Never ever. 빌 게이츠님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냐고요? 빌 게이츠님 뭐 만드셨지? 어떻게 부르는데요? 그 아이폰 노래 아니야? 아닌데 그건 아닌데. 죄송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어. 아 마이크로소프트하게 부르시나 봐요. 좀 웃겼다. 어, 약간 조금 웃기네. 한 명으로 시작해서 일곱 명으로 끝나는 거야?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산타 반대말은 바다 타. 타산. 사무이 데스까?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뭔데? 아, 졸려.
비밀리 주식을 산 사람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몰라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방 10근을 줄 수 너에게 지방 10근을 주겠대. 아, 부셔요. 10근이면 얼마예요? 어떻게 돼? 아이스크림이 가사가 됐었네. 이거 박주가 했었네 나한테. 뭔데? 기억이 안 나. 녹아내린다 이런 거 아니야? 비슷한 거 한 녹음? 녹음. 예? 아, 녹음을 못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왜 그렇게 녹음이 안 돼서. 왜 그렇게 말해? 졸리잖아. 근데 왜 그렇게 말해? 졸리잖아. 근데 왜 그렇게 말해? 저 요즘에 대한 선배님의 2X 듣고 있습니다. 숙소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요? 애들 지금 조용해요. 다들 취침 아니면 졸리죠. 여러분들 졸리죠. 제가 지금 누구게요? 제가 지금 누구게요? 드래곤볼이요. 제가 지금 누구게요? 대표님이요. 어, 정답입니다. 아마 죽으래요. 지윤서요. 네, 저는 나루토입니다. 그러게 오늘 승원이가 노래를 안 부르네. 오늘 되게 조용해요. 썬더 일레븐 아냐고요? 알죠. 저는 원피스요. 팀 넘기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고요. 소리 질러줘. 이야. 목소리 최고 됐을까? 땡큐. 잠 깨워줘. 잘 자요. 왜 오늘은 꼴을 안 해? 고마워요. 오늘 많이 먹어가지고. 한빈 오빠 소리 질러줘요. 고마워요. 돌 씹는 소리가 난다고요.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내일 아침에도 이슬 먹을 거냐고요? 아니요. 저는 사실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 저도 잘 안 먹어. 부리부리. 대마왕. 아 조용하지 마. 조용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숨을 크게 내려고 마이크에 대고 숨 쉬지 마세요. 한빛씨 시동 걸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들아 입에서 좋은 냄새 난다. 진짜 진짜 딸기, 좋은 냄새 나요. 딸기 먹어서 그래. 조용하니까 어색하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치약 뭐 쓰냐고요? 저 어... 그거 파란 색깔인데. 네. 7080 뭐 그저께 그래 그거 8090 아니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 2080이요? 죄송해요. 아 7080인 줄 알았어. 8090인 줄 알았어. 딸기 먹었다고. 거짓말하지 마요. 딸기라떼 아니라니까.
굉장히 팩트들 흉천인지 몰라요. 한 번도 부모님 팩트를 본 적이 없는데 페인트 사탕 먹으면 강희정이 누구야? 누가? 오케이. 아니야. 왜? 아 뭐 이상해. 공부를 안 내려가. 걔한테요. 어머. 야, 형이 습기 너무 뱉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여기 다 대고 습기를 잡아. 얘들아, 할미 귀가 안 좋대. 잘 안 들리신대. 죄송해요. 아, 진짜 자꾸 그러면 시동 겁니다, 진짜. 이제 풀까? ASMR 하지 말까? 불에 습기 졌어. 수학여행 마지막 날 벌레 떠드는 느낌. 저는 보다 수학여행 가본 적이 없는데요. 진짜? 중학교 때도? 아, 운동부였구나. 운동부도 안 가? 야박하다. 수련해. 야박하다. 습기 쳤다고. 제가 거의 가습기 역할을 했는데. 환기시켜! 우리 문 아까 열어놨지 않았어? 지금 열어놓은 것 같은데? 정현이 형이 춥다고 닫았어. 아, 춥긴 하지. 더워. 덥긴 해. 더워. 귀가 촉촉하시대. 속 시원해. 아! 근데 치약 냄새나. 더워. 아, 젊어. 이거 잠겼구만. 난방 꺼. 난방 끄면 안 돼. 너무 추워. 오한이 걸릴 것 같아. 창문 숙소. 열어. 숙소가 너무 넓어서 이게 달궈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보일러 끄면 너무 추워서 어디 대피할 것도 없고 화장실도 춥고 이래서. 견뎌. 어떻게 견뎌. 나이 먹었는데. 아이. 지윤서 첫인상 현인상이 너무 나 윤서 첫인상 나보다 형인 줄 알았어. 아이씨. 얘기했지 않았냐? 아니 근데 나 약간 몬스타엑스 주헌 선배님 느낌 너무 나가지고 형인 줄 알았어. 그래서 지나가다 인사 몇 번 하고 이랬지. 아니 진짜 그 곡 부를 때 스타레벨 테스트 했잖아요. 그때 모든 형들이 다 임창균 씨가 누구예요? 형 창균 선배님 몰라? 몬스타엑스. 어. 창균 선배님. 본명이 창균. 창균 선배님. 창균. IM 아니고? 맞아. IM으로 해주셔야지. IM 좀 알아요. 죄송해요. 본명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창균 외우겠습니다. 난 왜 IM 선배님이 안 익숙하고 창균 선배님? 그래? 나는 IM 선배님이 더 익숙하지. 아니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보이스피싱 할 때 형들이 나를 아, 논란이에요. 죄송해요. 아예 선배님 저 진짜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내, 좋아합니다. 내 친구들이랑 날 동갑을 안 봤어. 형들이 진짜? 응. 그 형 라인 있잖아. 환희 형, 동열이 형, 중호 형, 지웅이 형 그 라인이 나를 민규 형까지 해가지고 나를 공사로 안 봤어. 그래 공사로 보이기엔 너무 형 같았어. 23, 4수로 보던데. 스타 레벨 테스트 방송부터 1년이래요. 이 작년 이때가 방송하고 있을 때예요? 11월 달에 아직 안 왔지 않았어? 했나? 12월에 했었나? 촬영을 했다고. 촬영을 하는지는 어떻게 아셨대? 촬영했지 그때. 방송 2월 2일에 시작했대. 촬영날. 근데 그때가 스타레벨 테스트 촬영이었던 거예요? 오늘이야?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저 이거 언제 했는지? 저 그 폰도 뺏겨가지고 날짜 개념 없이 살았는데. 맞아. 기사가 났대. 그때 스타레벨 테스트 했다고? 오, 난 진짜 그때 나 진짜 이거 꼭 말하고 싶었어. 뭐? 약간 진짜 폰을 다 내잖아. 그래서 우리 소식을 못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휴식 기간이라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뉴진즈 선배님이 컴백을 하신 거야. 디토라는 거. 맞아. 근데 그때 눈이 엄청 쌓였었고 이제 차 타고 저희가 이제 신문물 막 하는 것 마냥 핸드폰 막 컴백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노래를 막 들었는데 유튜브. 그때 이제 숙소 가면서 디토를 듣는데 너무 그 감성이 너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울었어? 아, 울진 않았어. 그래? 근데 눈이 엄청 내리고 눈도 엄청 쌓였고. 아니 근데 작가님들이 말씀해 주시길, 남자 작가님들이
와 군대만큼이라고 하셨었어. 초반에 진짜 초반에. 그래. 후후후. 그래서 막 그때 나와서 핸드폰 받았을 때 막 스포티파이랑 멜론이랑 계속 막 보면서 신곡 뭐 나왔어 막 이러고 듣고 뮤직비디오 보고 무대 보고 막. 어머 뭐야? 뭐? 어머 이분 뭐야? 이분 뭐야? 세탁기 있었죠. 세탁기요? 세탁기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세탁기 딱 두 개, 건조기 두 대, 그리고 다 고장 나가지고 심지어 다른 것들이 다 고장 나서 쓸 수 있는 게 정작 세탁기 두 개였는데 그 98명이서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어찌나 저희가 전쟁을 했어야 되는지. 난 손빨래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빨래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옷을 한 진짜 엄청 많이 가져가고 다 입은 거는 그냥 나와서 빨고 그랬어요. 근데 세탁기 막 작은 게 아니라 되게 큰. 아니야 그래도 드럼 세탁기. 그래도 안 됐었어. 나는 내가 손빨래해서 입었어. 그래서 파이널 갈 때쯤에 빨래해봤다. 그전에는 그냥 입은 거 그대로 넣어놓고 나와서 빨래했어요. 너 발 빨래했어? 방송 때? 응.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발 빨래가 나와? 운동할 때 발 빨래했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두 대밖에 없었어? 아니 많았었는데 다 고장나서 쓸 수 있는 게 두 대밖에 없었고 건조기는 돌리다가 꺼지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앞에서 막 지키고 있었어. 왜냐면은 그게 돌리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것도 넣고 돌리려고 문을 열어버리면 그게 시동이 꺼져가지고 안 돌려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거 안 열게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또 그것도 나름 그때 너무 추웠어. 진짜. 거기가 너무 추운 곳이어서. 근데 나름 추억이라고 하면 추억이지. 언제 경험을 보겠어 우리가. 언제 걸. 우리가 세탁기 앞에서 근무 서듯이 서보겠어.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냥 그런 상황이나. 그치. 근데 나는 딱 감성이 있다 생각해. 나 재밌었어. 그러니까 몰라서 뭐 승원이가 말하길 기억은 늘 미화된다고 하지만. 미화되긴 해. 우리 그 정수기 옆에 있는 쇼파 있잖아. 아 거기서 맨날 추억의 장소다. 히히덕 하하덕 이렇게. 나 거기서 너는 혼나는 것 같잖아. 백도. 백도 갑자기 분위기 좋았다가 갑자기 쇼파에서 갑자기 한번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기 사우나 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멀리서 봤지. 싸우는 게 아니라 지웅이 형이 무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딱 이제 집중하자고. 왜냐면 얘네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였는데 준비가 너무 순조로웠어서. 진짜 되게 금방 끝났거든요. 일주일도 안 걸려서. 아니 혼난 게 아니야. 누가 혼내지 않았어. 아, 혼난 건 아니었어. 왜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싸우나 봐 하고 갔다니까요. 싸운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자 들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되게 준비를 금방 끝냈어요. 파트 분배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되게 순조롭게 빨리빨리 끝났는데 화이팅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무대가 다가올 때 좀 약간 느슨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웅이 형이 리더였으니까 딱 이제 한번 무대 전에 한번 기강 딱 잡고 맞아. 진지한 데 진지하게 진짜 잘 얘들아, 해내자. 우리 힘내자 이게 아니라 얘들아 우리 진짜 힘내야 돼. 진짜 우리 느낌이었어. 어떻게든 1등 해보자. 한번 진짜 진짜 열심히 한 만큼 좀 좋은 무대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좀 딱 정신 잡을 수 있게 해줬죠 대형이. 그리고 너희끼리 마지막 화이팅! 이러고 갔지 않았어? 그래서 멀리서 보는데 엥? 이랬어. 그러니까 막 화이팅! 카메라도 이래가지고. 없었어. 없었어. 화이팅! 이래가지고 복도에서 일곱 명이서 막 둘러싸가지고 느슨해진 백도의 긴장감을 줘. 맞아 그랬지. 지웅이 형도 추억이 많아요. 지웅이 형은 뭐야 휴지기 때도 한번 매춘이랑 같이 환영이랑 만났었는데 아주 지웅이 형 되게 고마운 존재예요. 너무 잘 챙겨줬어가지고. 왜 안 내려와? 다 주무시나 봐. 아닌데? 아니네.
맞아. 근데 난 진짜 그 럼미라이시 1등 할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사실 마음만은 1등 하자였지 우리가 1등 할 거야 라는 생각은 사실 크게 안 갖고 있었어. 그냥 아 그냥 재밌게 신나게 하자 이랬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백도 좋았어. 막 저희끼리 그것도 있었어. 그 저희 팀마다 담당하신 작가님들이 계셨는데 맞아. 작가님들도 이제 불이 붙으신 거야. 맞아. 우리 팀이 제일 잘한다. 어 경쟁. 어, 그래서 연습을 하다가도 이제 한 이제 봐주 팀마다 봐주는 애들 있잖아요. 한두 명씩. 그러면 한두 명씩 돌아가면서 한번 중간 체크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하면서 한 명씩 팀 보러 가고 이랬었는데. 우리도 맛 보러 가지 않았나 백도? 나 그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우리 팀이. 그래서 백도 팀한테 가가지고 어떡하냐 나 진짜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더니 지웅이 형이 화가 나가지고 네, 지웅이 형이 한 내가 해결해 줘 이래가지고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조언, 안에서 할게요 이래 조언 해주지 않았나 형이? 맞아 맞아. 그래서 잘 해결됐어요 그때. 그 뭐지 그 원래 지웅이 형이나 뭐 종우 형이랑 인성이 막 오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막 고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같이 와가지고 일곱 명이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는 마인드로 오셔가지고 지웅이 뭐 했어요? 우르르 진짜 우르르 갔어. 그래가지고 어, 나 이렇게까지 원한 거 아니었는데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얘들아 연습해야 돼. 야 10분 뒤에 온대 이래가지고 연습하고 한빈 형이랑 올리랑 진짜 친해. 올리 너무 보고 싶어요. 올리랑 진짜 친해서 맨날 둘이. 올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고 있지. 나 진짜 올리 원래 원조는 저랑 박지우가 아니라 저랑 올리였어. 맞아. 저랑 올리였어. 완전. 저 진짜 올리랑 바닥에서 뒹굴면서 싸웠었던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싸웠어가. 아 싸웠어가 아니라 약간 티격태격이었어. 둘이 막 장난치는데. 서로. 재밌게 장난쳐가지고 약간 막 이렇게 하면 툭툭 치잖아요. 그럼 자기가 무조건 마지막에 쳐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서로 막 붙잡고 막 매달리고 막 이랬어. 올리면 야, 한빈 야, 한빈 형 진짜 너무해요. 올리. 근데 막 우리 간식이 굉장히 귀했는데 맞아요. 올리가 간식도 많이 챙겨주고 막 비타민 같은 거 자기 안 먹는다고 막 주고 막 이랬었어. 너무 귀여워. 올리랑 원래 위챗을 했었는데 맞아. 그때 내가 핸드폰을 제출했나봐. 아 연락이 안 돼? 몰라. 나는 그거 있었어. 올리랑 이제 또 이제 우리 나올 때 폰을 받으니까 그때 올리한테 이제 이게 핸드폰 번호를 달라 했어. 번호가 없대. 없어. 그래서 그러면 카카오톡 줘라. 없어. 카카오톡이 없대. 없어. 그래서 나는 아 올리가 나를 별로 연락 안 하고 싶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알겠어 했는데 진짜 없던 거였어. 지금 없겠네. 지금도 없어. 한국에 있었을 때 있었다가 올리 금발 됐다고요? 근데 올리는 봤던 거 같은데 피부 하얘가지고 맞아 올리 키 더 큰 거 같던데. 금발 이쁘겠다. 그러니까 키가 더 컸다고? 어, 걔 이제 나보다 클걸? 야, 그럼 나 못 이기겠는데? 아니, 이미 원래 1등 하고 있어, 기특해라. 아이고 진짜 얼리랑 맞대 저랑 얼리만 남아서 연습할 때 있었는데 서로 파트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연습하다가 제스처가 다르잖아? 그럼 막 연구를 해. 그러면은 또 이거 보고 어 이거 제 거예요. 아니 내가 짰는데? 이러면서 아니 그 제가 할 거예요. 이러면서 어, 내가 할 건데? 이러면서 얼리 프로그램 나간 거 알고 있어요. 촬영했다는 것도 들었어요. 아 홍콩 서바이벌이었구나. 이분 멤버들 보풀 때 이분 멤버들 어색했냐고? 아니요? 아니요 다 친했는데? 나 정현이 형이랑 약간 어색했어. 그래? 어. 그러니까 접점이 뭐가 많이 없어. 그치 접점이 없으니까
저는 다 안 어색해요. 퍼플 때도 다 친하게 지냈어가지고. 승훈이 뭐 너무 오래 지냈고 지우도 지우랑은 접점 없었지 않았냐? 나? 응. 아니 저 내가 막 그렇게 어색한 사이까지는 아니었어. 한빈이 형 인싸예요? 저 인싸 아니에요. 저는 형들이랑 친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운동할 때도 형들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인기 많은 인싸라고요? 인싸 아닌데. 보풀 때요? 처음에는 너 있었을 때까지는 그 옛날 그거였나? 아니지. 2차 때 거기 이사 갔잖아. 그 호텔 밥, 식당 같은데. 밥은 맛있었어요. 원팩트 챌린지요. 좋겠다. 정말 좋겠다. 죽겠다. 어, 좋던데 노래. 밥 네 그릇씩 먹으라고요? 승환이 형이랑 연락하냐고? 연락하죠. 근데 챌린지 찍어달라 했는데 저희가 못 찍었어요. 너무너무 아쉬워. 그래서 우리가 찍어서 올리자 그냥. 우리 둘이 같이 못 찍으면은. 너무 해주고 싶죠. 트름 소리 아닌데? 트름 누가 트름했어? 트름 소리 안 났는데? T.I.O.T 선배님들 맞나? 선배님 아니 프리 데뷔 아니야? 정식 데뷔 아직 안 그래도 안 데뷔하신 건가? 그치. 그럼 선배님이네. 선배님이지. 민정... 아직 데뷔 안 했대. 프리 데뷔래. 프리 데뷔야. 아직 데뷔 아니야. 에이 자식들. 민성이 형 생일이라 빨간색 선배라고요? 좀... 선배인가? 아, 선배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해요. 이거 알려줘봐요. 저희 잘 몰라요. 프리 데뷔면 데뷔가 아닌 거잖아요. 나 우진이 선배라고 불러야 돼? 우진이 제일 귀여웠는데. 우진이 선배라고 불러야 돼? 고개 숙이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데뷔 아니면은 아직은 그러면 데뷔예요? 뭐 어떻게 해? 뭐 어떻게 그냥 뭐예요? 애매하니까 선배님 하자. 그래 선배님 티아이들 연락이요 가끔 하죠. 가끔씩 나나나나나 원래 아이돌은 다 선배님이라 하는 거 알겠습니다 선배님. 근데 엠퍼센트 원은 우리보다 늦게 후배잖아. 후배. 우리 후배잖아. 과연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요. 브라이언. 아니 브라이언 형 어제 카톡해가지고 계속 카톡하는데 어제 우연히 유튜브 맞나? 오늘 아침이었나? 유튜브 보는데 라디오 한 게 뜨는 거야. 봤지. 봤는데 노래를 하는 거야. 그 타이틀곡을 누가? 엠퍼센트 원 브라이언 형이랑 애들이 근데 윙크를 막 하는 거야. 계속 카메라 보고 녹음하는데? 아니 라디오에서 노래하는데 뭐 내 형한테 형 뭐해 이러면 귀엽잖아 이러고 보냈지. 그랬더니 킥킥킥킥 뭐지 마. 귀여워. 윤서의 선배로 스피드. 아까 이분? 오늘은 윤서 너도 할 수 있대. 너도 나중에 라이브 할 때 윙크. 오케이. 노래하면서 윙크를 이식 안 하면 할 수 있는데 이식하면 좀 불편할 것 같긴 해. 트러블 빰빰빰빰 하는데 윙크. 지금 해줘 윙크? 근데 지금 윙크 해달라고요? 안 보이지. 아 형 뭐해 자꾸 끼지 말라고. 안 된대. 윙크 못 해주겠다. 보여요? 윙크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뭐해 뭐해 깨운. 진짜 유행했는데 우리. 맞아 준현이 때문에. 아 준현이 선배님 때문에. 응, 준현 선배님이 아씨 선배님 그냥 준현 SBN으로 하자. 준현 SBN? 어. 닉네임인데.
내지가워. 보풀 때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나는 그거 그 너 때까지 있었을까? 세탁실 앞에 있는 화이트보드가 있었는데. 화이트보드가 있었어? 응, 세탁실 호텔 어디? 호텔 세탁실 가는 길에 이렇게, 이렇게 꺾다 보면 화이트보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적었어. 아, 맞아. 거기에 우리끼리 막 미래에 맞아. 대한 이야기와 우리들의 나 진짜 그거 그게 너무 눈물 포인트였던 게 화이트보드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멘트 같은 거 적어놔. 막 우리 꼭 2023년 2024년에 뭐 잘 되자, 뭐 꼭 우리 데뷔하자, 뭐 이런 얘기 많고 막 우리 나가서도 진짜 막 흔들리지 말자, 막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근데 이건 방송에 나온 적 없어요. 맞아, 우리끼리 그냥 화이트보드 있길래 막 적었는데 그게 이제 퍼져서 애들이 다 그런 거 적었는데. 세탁하러 갈 맞아, 세탁하러 갈 때. 그래가지고 제가 막 MP3밖에 없는데 거기에 나덜롱 가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덜롱 가이드 들으면서 그 칠판 읽고 빨래하고 밤에 막 이러고. 근데 진짜 다 간절했어. 그거 보는데 좀 울컥하더라. 울컥하는데 눈물은 나진 않더라. 형은 부른 사람이고 나는 보는 사람이고. 형 나덜롱 아 싫어. 나 나룰루 되게 좋아했어. 나 핫썸머 되게 좋아할 때인가? 형 젤리팝이었지. 근데 내가 원래 핫 젤리팝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뭔가 터질 것 같은 건 핫썸머인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또 눈치껏 이제 다 딱 스캔을 했어. 근데 이제 탑 나인이었던 애들이 연습생 애들이 다 핫썸머 쪽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9명인데 9명이 다 간다고 하니까 그럼 난 젤리팝밖에 못 가서 그 밀려서 밀려서 그래서 젤리팝 가야겠다 했는데 우리 맥주 선배님께서 원래는 맥주 선배 핫서머를 가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딱 오더니 사실은 곡이 중요하지 않고 보컬 2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저를 밀어냈죠. Baby, 난 네 자리. 제가 너무 자신감이 차가지고 보컬 2를 골랐어. 더 자신감이 차서 보컬 1을 고를 걸. 보컬 1을 골랐으면 진짜 안 밀렸는데. Hey, 난 네 자리. 젤리팝 좋았어. 매번 진짜 젤리팝이 너무 높아요, 진짜. 혜택이 형 없었으면은 너무 힘든 관문이었어. 귀신 몰카 너 그때 있었어? 아 너 그때 있었을 때다. 그 귀신 몰카 갑자기 감동적인 인터뷰한다고. 어. 그거 우리 갑자기 우리끼리 무슨 진지한 얘기. 무슨 영상 찍어야 된다 해서 뭐 조끼리 나와서 하는데 진짜 딜레이가 너무 되는 거예요. 진짜 한 세네 시간 막 기다리니까 저희가 너무 막 환장해가지고 그냥 숙소에서 다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해가지고 숙소에 가서 작가님들 그러면 불러줄 때 와라 해가지고 애들이 싹 다 들어갔는데 진짜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원래 시끌벅적한 숙소가 너무 몇 명씩 빠지니 계속 빠지니까 너무 고요해지고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막 우무트 형이랑 케이타 형이 막 이제 무서운 그래, 얘기 같은 거를 일부러 다 털고 막 사라지니까 너무 적막하고 옥상에 귀신 그래. 막 앞으로 옥상 가지 말라고 아니 근데 이러고. 유진이 방에 있었던 그 손자국 있잖아. 나랑 유진이 방이었잖아. 그 찐이잖아. 그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거 진짜 찐이에요. 케이찬이랑 우무티 형이 말해준 건 작가님들이 이렇게 애들한테 좀 무서운 얘기 좀 해주고 좀 그래봐 해서 한 건데 나랑 유진이 방은 유진 선배님 방은 진짜 찐이었어. 무슨 유진이 선배님이야. 선배님이 나는 선배님이야. 뭘 선배님이야. 아니야. 근데 진짜 안 지워졌어. 유진이는 아가야. 근데 그거를 우리 유진이랑 유진 선배님이랑 저만 불편해 하실 분 계실까봐 유진 선배님이랑 저랑 이제 있었는데 그 손바닥 있어가지고 뭐야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가 이제 케이타 형이 이제 우리 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이게 뭐야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유진 SBN님 이 와가지고 아 형 이거 봐봐요. 근데 그거 진짜 찐이었어요.
작가님이 뭐 원래 한 것도 지워진다니까요? 있는데. 그리고서 이제 3명씩 4명씩 이렇게 인터뷰하러 갔는데 와, 내가 누구랑 갔지? 내가 한유진이랑 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 하고 또 누구였지? 아무튼 가는데 귀신이 나온 거야. 응. 근데 그 진지한 영상은 아예 안 나왔지. 우리 얘기하는 거 나왔나? 몇 명은 조금 나왔을 거래. 그래? 우리 진짜 그때 거기가 약간 산속이었어요. 그래서 맞아. 저희가 소똥 냄새가 맞아. 나야 되나? 뒤에 그 농사하는 게 있어. 소똥 냄새가 너무 났는데 저희가 그때 마침 문을 다 열어놓고 촬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도 아 진짜 잠시만요. 소똥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창문 좀 닫고 할게요. 창문 닫고 다시 큐 해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 저희밖에 없어서가지고 감독님 다 빠져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야 큐 이래가지고 세노 뭐 이래서 이렇게 하다가 아 근데 똥 냄새가 너무 심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웃다가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덜 놀란 거였는데 아니 그 지금까지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방송 보면 귀신 나오면 다 거울 뒤에서 나오잖아요. 맞아 문 뒤에 나오는 예상도 못했어. 왜냐면 그냥 진짜 연습실에 테이블 하나 두고 의자 딱 두고 문에 유리가 이렇게 있어요. 얇게. 와 근데 갑자기 꽝꽝꽝꽝 하는데 맞아. 근데 거기서 이제 하루토랑 다른 애들이 탈 쓰고 왔는데 애들이 했어. 애들이 했어. 근데 이제 딱 끝나고 하니까 올라갔는데 거기 모니터 하나 있고 뭐 한 2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형들도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 처음 온 사람 지금까지 계속 앉아서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저희끼리 와 계속 앉아있다가 나 저 팀이었을걸? 그래. 저 앞쪽?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심심해서 그러면은 귀신을 하겠다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준현이 선배님이랑 건욱 선배님이 갔는데 저희가 진짜 기대 만땅을 했거든요. 맞아 준현 그 선배님이 둘이랑... 너무 센스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와 기대 만발했는데 준현 선배님이 진짜 너무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야유를 퍼부었는데 우리가 야유를 퍼부는다고 거기선 안 들리니까 올라와서 우리가 감없다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재밌었어 맞아요. 선배님들이 분장하셨어. 근데 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너무 심심한 사람끼리 가위가위 해가지고 히든박스 친하면 선배님 안 무시워도 된다고요? 그래도 불편한 사람 있을 거니까. 맞아 책상 아래서 놀래켰어요. 또 뭐 했지? 체육대회 재밌었는데. 체육대회 근데 너무 추웠어. 체육대회 너무 재밌었지. 아 그 시작할 때는 안 추웠는데 맞아. 이제 해가 저무니까 너무 추웠어요. 한빈이랑 돌고래 소리야? 맨날 내잖아요. 근데 나 이제 옛날만큼 그렇게 청한 소리가 나진 않아요. 요가 있어 우리? 그 미니 체육대회. 아 맞다. 나 그 누구랑 했지? 아 올리랑 했다. 나 진짜 올리랑 너무 재밌게 했는데 진짜. 댄스 배틀이요? 댄스 배틀 재밌었지. 댄스 배틀 재밌긴 했어요. 체육대회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댄스 배틀. 근데 혹시 여러분들 엠브 여러분 중에 또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 있으면 나가실 분 계신가요? 제 조언 하나 해드리자면요, 방송은 무조건 초반 기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무조건 나가세요. 뭐든 나가세요. 댄스 배틀 한다? 나가야 돼. 뭐 갑자기 뭐 프리스타일 할 사람 나온다? 나가야 돼. 갑자기 걸그룹 노래 틀고 춤출 사람이 있어? 그럼 나가야 돼. 다 나가야 돼, 초반에는. 그게 저의 팁입니다. 네, 1등자를 무조건 앉아요. 무조건 앉아야 돼. 무조건 앉아야 됩니다. 몸치워도? 네, 몸치워도. 잘한다고 이게 방송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방송처럼 만들어줄 수 있게 그냥, 나가서 그냥 여러분 모습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너네가 나 뽑으라고 홍보해줘야 돼. 당연하죠. 저희가 엠부가 간다면 닉네임 박한빔씨 기억할게요. 박한빔씨 악편 되면 어떡해? 악편이야? 악편은 악편이요? 근데 저는 저희는 뭐 그렇게 안 당하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방송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스크 재절 스크 재질 체질이라 거절한대. 스크 뭐야? 스타크레이터. 아 스타크레이터. 아 저 줄임말 몰라요. 형, 우리 스크님들 고음 타령한 거요? 아니 그거 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저희한테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저희 달려가 나가는 걸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진짜 비상벨이 너무 리얼하게 너무 성막하게 빙빙빙 곰이 탈출했습니다. 빙빙 곰이 탈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세요. 저희 진짜 무서웠어. 그리고 그래서. 막 경호원분들이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세요. 맞아. 이러고 경호원 들어가서 들어가세요 이러고. 뭐 저희는 청문밖에 사람 한 명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산속이고 불도 안 켜져 있는데 곰이 탈출했다니까 당연히 무섭지. 근데 저희는 처음에 그 비상벨이 울려서 우리가 무슨 미션처럼 나가야 되는 줄 나갔는데 얘들이 줄 서 있길래 아 이건 간식인가 보다. 그럼 막 뛰어나가지. 저희가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막 간식 나눠주나 보다. 이거 선착순인가 보다. 이랬는데 곰이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곰 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곰이 탈출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우리가 완전 촘촘했어. 아니 완전 촘촘했어. 아니 그리고 우리가... 곰이 요만해. 완전 크진 않아. 아니 한 마리 컸어. 그래? 우리 방 종우 형이 소화기 들고 있었는데 곰 입속 완전 넓대요. 진짜 곰, 진짜 곰 있어요. 곰 키우세요. 곰 있었어요. 네. 곰은 사람을 맞아요. 곰은 사람을 찢어요. 곰 실제로 봤죠. 아, 저희 봤어요. 네 마리가 있던 것 같은데. 한빈이 형이 복근 보여주면 곰도 추춤한다고요? 몇쯤 되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아니 라면 먹고 있었어. 같이 놀다가 내가 잠이 든 거야. 그때 매춘이 갔어. 또 어디로 또 딴 데로 놀러. 젤리팝 뮤비 곰이랑 찍었어? 우리 닭이랑 찍은 거 같은데 곰이랑 찍었나? 그래서 저 그때 맨발로 나왔잖아요. 진짜 너무 급해서 맨발로 나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곰을 이길 수 있다. 저 진짜 예고편을 보면 약간 살짝 파란 머리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게 저예요. 저 진짜 맨발로 나갔어요. 주춤도 춤이래요. 주춤 주춤 젤리나랑 한빈이. 저 공주 아니었어요. 캠든 형이 공주였지. 한빈이 형 안 가도 한빈이 형 안 가도 잘했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근데 그것도 진짜 연습 한 하루 이틀이었나? 안 가도? 거의 3일? 2-3일? 2-3일인데 대형까지 했어야 됐고 라이브까지 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자체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대는 한 1주 반 정도 남았고 무대까지는 그 중간 평가는 어쨌든 그 1주 반 안에 찍어야 되니까 3-4일? 길면 3-4일. 네, 뭐 미션 하려면 있어요. 할수록 기간은 엄청 짧아지긴 해요. 근데 진짜 한 3-4일 만에 가사 외우고 대형 외우고 안무 따고 이랬어요. 난 진짜 방송할 때 왜 이렇게 긴장을 했었는지 모르겠어. 하다 보면 다 풀리는 거야. 3차 미션 곡 들어갔어요. 우리 둘이 같은 파트였잖아. 방송 너무 하고 싶었어가지고 진짜 다들 진짜 열심히 했어. 나 그거 돼가지고 딱 문 열고 연습실 들어갔는데 내가 첫 번째로 안가드 들어갔거든. 딱 팬말 보는데 안가드 준비 시작했어. 무릎 꿇고 아 스타크레이터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 막 됐다 막 됐다 진짜 됐다 나 이제 여한이 없다 막 이러고. 저 갔는 두 명인가 있고 예담이는 어디 쓰레기통 치우고 그 안에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막 대박이었어 애들. 잘 숨었어. 있고.
거울 뒤로 숨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나는 내 순위가 어쨌든 위태위태 했잖아. 다음에 떨어진 사람 있지 않나 우리? 3차 때? 아니 아니 그 안가드 하고 싶다 했는데 세마이네오로 간 사람 있지 않았냐? 아닌가? 다 붙었나? 우리 다 붙었나? 어 다 붙었어. 그래? 승환이 형도 하고 싶었었다 했고. 맞아. 뭐야 순위가 아주 위태위태 했잖아. 그래서 뭔가 아 무대를 못 탈 수도 있겠지만 그래 나는 아 내가 이거 어떻게든 내가 다 외우고 나간다 이러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회태경 형이 우리 모아놓고 막 떨어진 사람 목까지 열심히 하자 이래서 떼! 이랬는데 스위치 갔어. 근데 내가 그때 안 가졌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좀 있다. 왜냐면 애들이 너무 안 보내고 싶어 했거든. 그치 다들. 아니 누가 나가도 이상했어. 맞아. 근데 다 너무 안 나가고 싶고 하고 싶어 해서 내가 나가는 게 맞다 해서 나갔지. 왜? 왜? 아니 남미 형 스위치 잘했어. 잘 어울렸어. 은동이 형한테 즐거웠지. 아, 나 근데 불러줘서 고마웠어. 3차 경연 때 진짜 작가님들 연락하신 거죠. 맞아. 안 가두고 하는 거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 애들 무대랑 또 스위치 자, 우리 보컬 3였나? 버터가 진짜 없었어. 스위치? 레디 아니 안 가두 Ready, set, and go. 뭐지? 두 눈 안을 아기 펴고 달려가는 going up. 이거랑 보였냐? 하나 더 있는데. 아니 그 두 개야. 안가드 할 때 그게 센터였지. 안가드 빼막이 싫어. Now is my time. 이걸 파트 없었어 진짜. 근데 은근 5초? 이래서 댄스 안무 동선으로 봤을 때는 보이는 파트가 많았는데 아 많진 않았어 생각보다. 그래? 근데 그 보컬 3이 너무 없었어. 그 센터랑 그 이렇게 묶여놔가지고 안무 시안에도 그래서 가운데가 많았었어. 하지 않았나? 안무 3이요 3. 보컬 3 보컬 3 아니고 보컬 3이요 보컬 3 서브 보컬 3. 네, 안무 위주예요. 쌈 먹으라고요? 근데 우리 진짜 레아 곡 고를 때도 서로 눈치 보고 막 이제 탑 9이 곡 고르잖아요? 그러면 맞아. 소문이 싹 나. 맞아. 누구 뭔 곡이래? 누구 뭔 곡이래? 이러면서 라인업 대박이다. 이러면서. 맞아. 근데 안 가드가 제일 약했었어 그때 라인업은. 그 순위권이? 어 등수로만 봤을 때. 응. 그래서 이거 세이마님 1등 하겠는데 이랬지. 세이마님이랑 5번. 세마님 좋지. 아야 다 좋지. 오늘 몇 시까지 해? 이제 꺼야죠. 꺼야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5분 정도 있다 이제 빠빠이 하고 가야지. 잘해야겠다. 슈퍼 찾아 떼창. 슈퍼 찾아. 근데 슈퍼 찾아가 진짜 어려웠던 게 MR에 그냥 아예 그냥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구간이 있어요. 맞아. 한 8초 정도인가? 근데 그거를 맞추기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애들 중간평가 때 다 패닉 돼가지고. 근데 그건 진짜 아무리 연습해도 그건 절대 못 맞춰요. 그 클릭 없으면 절대 못 맞춰. 그냥 무음에 8초 동안 내가 감각으로 속으로 8초를 세면서 안무를 하고 8초 뒤에 안무 노래가 나오는데 그거랑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막
듣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매튜랑 인생 내꺼 찍었었어요. 매튜 저기 있을 텐데. 자, 저 뭐야 내컷 포토북 나 있어 저거 샀어. 그거 사야 되는데. 다이소에서 샀어. 다이소. 응, 다이소엔 정말 다 있어. 아, 뭐 하는 거야 자꾸. 아, 뭐... 노트북에 자꾸 하는 거야. 아, 내 노트북 괴롭히지 마. 오늘 이렇게 잠이 잘 올 것 같지? 어제는 진짜 잠이 너무 안 왔어. 나도 오늘 자기 전까지도 잠이 안 와가지고. 오늘 되게 오래 했다 내일자. 그래? 딱 우리 기준 00시에 끝내자. 4분 넘었어. 너 할 얘기해. 이제 형 할 말 끝났어? 응. 아니야. 질문. 나는 원래 이렇게 댓글 보면서 댓글 채팅창? 네. 이거 보면서 윤세력 내가 맞춰볼게. 하나 둘 셋. A형 B형입니다. B형 형 AB형이지. O형이야. 나 형 무한하지 않게 하는 거지 알고 있었어. 진짜? 어, 내 생일 하나 둘 셋. 야 너는 진짜 나가라. 어 그렇게 생각해야 나오는 오. 거야 생일이? 와 진짜 실망 중에 실망. 이런 실망은 없다. 너 그럼 내 생일 때도 와 까먹었어요 형 할겠다. 3월. 야 10월 15일생 3월 아니야 형? 맞지? 몰라. 3월 맞아 형. 몰라. 야 법을 꺼봐. 3월 1일인가 15일 아니야? 법을 꺼 그냥. 아니, 며칠이야? 아 끄고 얘기해. 며칠이냐고. 아, 끄고 얘기해. 형은 내 생일 어떻게 외웠는데. 네 컴퓨터 그래. 꺼 그냥 빨리 꺼. 아 1일이잖아 알아. 야 너 댓글 봤지? 아 요즘 어떡해. 알았어. 아 요즘 어떡해요 엠보 여러분들. 사랑해요 엠보 여러분들. 내 생일 아는데 윤서가 내 생일을 모른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지만. 아, 이게 습기 차서 그래요. 나 우리 엠보밖에 없다 진짜 알죠? 나 우리 엠보밖에 없어. 엠보 사랑해.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기억이 안 난 거야. 야 갑자기야 너 나오는 게 생일인 거야. 그러니까 형은 생일을 내 생일을 생일로 기억한 게 아니라 컴퓨터 미번으로 기억을 하는 거지. 어쨌든 외웠잖아. 1월 15일. 아 1월 15일? 아 10월 15일. 미안해. 나 요즘 발음이 안 좋아졌어. 아까부터 3을 쌈이라 그러지 않나. 10월 15일. 안녕하세요. 1월 15일 생 주세입니다. 빠른이야? 너 빠른이냐고. 3월 1일 알아요. 3월달 또 있지 않아? 누군데? 애들 중에? 그러니까 누군데? 넌 이건 알아야지. 넌 달력에다 표시해야지. 케이타 형. 문장현이에요. 케이타 형 언제야? 8월인가? 아니요. 언제인데? 안 알려줄 건데? 언제냐고. 안 알려줄 거야. 이 수건생일밖에 기억 안 나. 7월 14일 케이타잖아. 야 이분 데뷔일 언젠데? 9월 19일. 이건 알지 형. 몇 시? 어? 몇 시? 몇 시? 어 몇 시야? 우리 6시에 데뷔했어. 음원 발매 시간이잖아. 어 그때 우리 쇼케이스 했잖아. 데뷔 쇼케이스 6시에 우리가 데뷔 쇼케이스 시작했어? 어 7월 4일이라서. 이따 7월 4일이에요? 7월 14일 누구예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해볼까요 이제? 자, 제 생일은 3월 1일. 응. 윤서는 10월 15일. 승원이 1월 2일. 1월 2일 맞아. 010이었어. 그 다음에 문정현은 3월이었어. 어 지우가 7월 14일 그리고 케이타 7월 5일. 이정현 언제지? 9월 11일? 이정현 9월 11일? 이따 7월 4일. 맞아. 7월 4일. 6시 쇼케 안 일어나죠. 응. 14일이 지우. 4일이 케이타. 그 다음에 3월 31일이 문정현. 그 다음에 9월 11일이 이정현인가요?
맞대요. 맞아요? 9월 11일 이정현, 3월 30일 문정현. 형이랑 정현이가 3월, 지우랑 이타영이 7월. 9월 10일 맞죠? 맞아, 맞아. 9월, 윤서 10월, 승환이 1월. 와, 나 이정현 생일 알고 있네. 이럴 수가. 이거 외웠는데 다 까먹었어. 나 7월 5일이라고 그랬어? 죄송해요. 숫자 잘, 자꾸 잘못 말하네. 북한민 엎드려 8시래. 8시였어요? 누나 생일. 누나 생일 내가 맞춰볼게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응. 9월 4일. 맞, 에?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봐봐. 우리 데뷔일은 9월 19일. 8시. 8시에요. 그 다음에. 3월, 아, 자, 이게 월별로 가자. 1월 2일 이승원, 3월 1일 박한빈, 3월 31일 문정현, 7월 4일 케이타, 7월 14일 박지우, 9월 11일 이정현, 10월 15일 지윤서. 아유, 나 얘기할라 했어. 니가 너무 속도를 빨리 하니까 그러지. 12시 넘었네? 아, 넘었어? 꼬야 돼, 꼬야 돼. 봐야겠다. 잘 자요, 여러분들. 0시 00분에 끝나는 게 목표였는데. 빠이빠이요. 빠이빠이. 잘 자요. 11일 뒤에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빠빠이. 안녕. 빨리 인사해요. 안녕. 안녕이라고 해줘. 안녕. 안녕. 1월 2일 승환, 3월 1일 박한비, 3월 31일 문정현, 7월. 7월 4일 케이타, 7월 14일 박지우, 9월 11일 이정현, 10월 15일 문정현, 지윤성. 나 간다. 안녕. 우리 가. 간다고. 갈게. 잘 자. 안녕. 빠빠이. 안녕. 진짜 끈다. 빠이빠이. 빠이요. 빠이. 솔직히.